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나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인가. 우리 미래가 얼마나 밝아지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보고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꿈을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상세한 보고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네 사람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노아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하셨다고 하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 있어서는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들라고 하는 배의 규모는 길이가 135미터, 폭이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입니다. 여러분 13.5m.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적어도 한 4층 건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그 방주는 어떤 방주였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면서 이것은 노아라고 한한 사람의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 방조는 물고기를, 물고기를 잡는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방조는 인류의 새 역사를 기록하는 방주였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들의 존재를 생명을 이어갈 사명을 부여받은 배였습니다. 이 방조는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주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가슴은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이 노아는 그 계획은 곧장 자기 계획이 되었고 자기 꿈이 되었고 자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배가 얼마나 큰지 한번 실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켄터키 미국의 켄터키에 있는 테마 파크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저 배가 저 배를 만들 때 실제로 저 배의 크기를 아,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규모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음, 이것은 어, 그 켄터키에 있는 어, 노아 방주 박물관입니다. 역시 이것도 규모가 아,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규모라고 말합니다. 다음, 이것은 네덜란드의 요한 휘보라고 하는 사람이 5년 동안을 거쳐, 목수 직업이 목수인데 5년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지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는 나무가 14,000 구루가 소요되었다고 말합니다. 1 4 0 0 구루. 뭐, 14,000 구루가 얼만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니까, 아저 어, 사람의 꿈은 저 배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어, 저게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인선을 예인선을 앞에 달아야 되고 그저 배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꿈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동력이 없는 저배를 예인선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만 드는 비용이 14억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어, 5년 동안 지은 배입니다. 아 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도 지금도 저만한 규모의 배를 설계하려고 그러면 약 2년 정도의 설계 기간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의 요 규모를 만드는 것도 적어도 설계를 한 서너 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배를 만드는데 설계가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 적어도 4, 5년은 잡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4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저만한 규모의 배가 있었을까요? 4천년 전에, 4천년 전에 여러분, 지금 같은 기계가 있습니까? 나무를 켜고, 나무를 자르고, 뭐 다듬고 그런 기구가 별로 없는 그런 시대에, 어, 지금도 만4 0 0 0그루를 잘라 가지고, 어, 저 배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보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고페르 나무 이 고페르 나무를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던 성경 음,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잔나무라고 그랬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나무나 잔나무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많은 나무여서 물과 잘 이게 이제 상응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만한 배를 만들려면 분명한 것은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나무를 베야 돼요. 그럼 산에서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이게 만사천구루 정도 베으려고 그러면, 그냥 산 하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어디서 배를 만들어야 될까요? 바닷가에 만들었다가는 운반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럼 산 중턱에 만들든지, 산 아래 평지에서 만들든지, 어쨌든 산 중심에서 만들었어야 할 겁니다. 어떤 분은 동화를 하면서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산 꼭대기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산 근처에서 만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까요? 노아의, 노아의 그 여덟 식구 남자들은 네 명이죠. 나이든 이제 늙은 노아와 그리고 그 젊은 아직도 어리다고 볼수 있는 노아의 새 아들. 여러분이 네 명이 마음을 합해서 여자들과 더불어 여덟 명이 이 거대한 방주를 지었다? 아닐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일꾼들은 다 돈줘야 되잖아요. 그럼 노아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이 배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일만 했을까요? 입에 뭐 하려고 그러냐? 아니, 뭐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보지도 뜯지도 못한 그 배를 뭐에 만들려고 그러냐? 노아가, 아, 저, 고기 잡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다. 이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아, 코로 숨 쉬는 사람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다. 다 죽, 다, 다 이제 홍수가 올 거다. 그래서 이 배를 짓는 거고, 여기엔 또 동물까지 다 집어넣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각양각종 TV 방송국에서 세상에 미친 사람 하나 나왔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벨 조롱과 그리고 코팡귀를 끼고 뭐웬 별일 세상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 다 보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은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어린 자식들이 그걸 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었을까요? 인생을 걸었을까요? 그럼 아버지 이게 지금 노망이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벨소리 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인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결론은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로 7장 5절에 보면 노아는,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데 많은 인력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20년 졌다는 학자도 있고 100년을 졌던 학자도 있고, 적어도 5, 60년 이상은 들었을 것이라, 라고 주석가들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를 만드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조롱들과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걸 어떻게 노아가 다 이겼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인생의 꿈으로 비전으로 삼고 그것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조롱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는 그 꿈과 비전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며 그를 통해서 새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꿈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그 꿈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꿈꾸는 사람들의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꿈을 꾸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 본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귀한 아버지. 한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어 고귀하게 인품이 좋은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렇게 살게 하겠다고 하는 꿈.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소원이고 아브라함의 이름이었습니다. 평범한 한 아버지가 될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아버지가 되길 꿈꾸는 그런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꿈을 제시한다. 내가 이 꿈을 받아들이겠느냐? 내가 이 꿈을 받아들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다오. 네 꿈을 나한테 맡겨다오.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습니다 평범하게 한 아버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브람,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 부어 주신 이 어마어마하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수십 년 만에 응답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담고 그때부터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는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뜻한 말을 이루는 이 비전을 통해서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아들 이삭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그 비전을 부여받을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인데 왜 팠냐? 그럼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슬며시 뒤로 물러갑니다. 또 파고 또 달라고 또 그냥 슬며시 물러갑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없는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이죠. 자기 목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진취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못됩니다. 근데 그가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서 그가 이집트로 물 많은 곳으로 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제시해 주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을 거주하라.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이네 자손에게 주리니이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묻혀 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얌전한 사람에게 비전을 부어주셨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고, 땅의 모래들을 헤아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그에게 비전을 가지게 하셨고, 그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전을 움켜질 사람 그러이지 못됩니다. 그는 아주 야만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도 속이고 어, 형도 속이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을 땐그 짓거리를 못 버려서 삼촌 라반도 속입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무슨 꿈과 비전을 가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가장 권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에서 어, 쪼그려 잠을 자며 괴롭고 두렵고 떨릴 때 사닥다리 꿈 사닥다리 꿈 속에서 하나님이 에게 꿈과 비전을 지시해 주십니다. 내가 이, 너 누운 땅을 줄이라.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보다 하늘의 별들 많은 사람들을 네게 붙여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거기서 그는 깨집니다. 아 여기 하나님 깨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고. 그는 제단을 세우면서 그 순간 그 꿈을 부여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부여잡고 인생을 그 꿈에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모세는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꿈을 보여봤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생활 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군사로 그 이집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제로 포인트였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부르셔서 꿈을 심어주시는데 어디서 불러주셨습니까? 광야 한복판? 떨기나무, 불이 꺼지지 않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어떤 환경이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큰그 에너지와 꿈과 실력을 키웠는데 그가 애국사람을 관리를 초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지만 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허허벌판에서 양몇 마리 키우면서 무슨 꿈을 키우겠습니까? 그는 젊어서 가진 모든 설기가다 누워지고, 이젠 꿈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늙어서 그냥 고스란히 죽어야 하는 꿈도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 여러분. 아, 양들을 키우는 모세가 그렇게 매일 뭐 바쁘게 호덕거렸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양들에게 풀을 뜯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산 중턱에 앉아서 멍하니 멍때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꿈도 다 사가져서 다 식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가라 이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인데요? 그 이집트 왕궁이 어떤 곳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그가 붙잡자 처음엔 못 간다고 그랬지만 그 비전을 붙잡자 그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리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냅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모든 희망을 꺾고 양을 키우면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꿈을 심어 놓으주십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삶의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온생애를다 던지게 되는데 그렇게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꿈으로 붙잡았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개할 인물은 요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호수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모세의 잘못이 아니었죠. 모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꿈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걸 꿈과 비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져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모세까지도 가나안복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꿈을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좀강단히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는 모세의 딱갈이였습니다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모세의 부관이었던 그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가라. 저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과제입니다. 모세도 못한 일인데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경계까지도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넌 가라고. 하나님이 요수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너는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도 중요하지만 비전은 비전을 붙잡는 사람이 그걸 붙잡아야 믿음으로 화합하고 붙잡아야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꿈이 내가 만드는 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내 욕심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면 건 꿈이 아닙니다.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는 걸 붙잡을 때 그게 내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한 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긴 철벽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했고 그리고 기부원 그리고 그 뒤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방해들이 있지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서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마침내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지금 말한 이 사람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내 인생의 꿈으로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방해도 어떤 핍박도 그를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그 꿈을 받아들이고 그 꿈을 믿고 달려나가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디트로이트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박물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포드는 드리머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빌리버 믿어주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다고 그럽니다.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성비를 얘기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드가 설계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융자하려고 하니까 자동차 한대 만드는 비용이 기차 한대 만드는 비용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조롱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가족이 타자고, 백 명이 타는 기차가 만드, 기차를 만드는 비용과 똑같은데 누가 그걸 타겠냐고? 안 탄다고. 그걸 은행도 거절했습니다. 돈안 빌려줍니다. 신문, 신문에서는 다들 조롱하고 핍박하는 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내가 오두방정 떨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니까 아내가 아니고 못된 마나님들이 가끔 있는데 그 못된 마나님들은 남자가 좀뭐 하려고 그러면 꿈 깨라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냐고 관두라고 괜히 일 버리고서 괜히 저 손해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고. 이런 마나님들 많아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빌리버라고 하는 이 빌리버, 믿어주는 사람인 포드의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 자동차를 이렇게 발명했는데, 당신이 자동차를 싸게 만드는 방법도 난 발견하게 될 줄로 믿는다고. 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라고. 거기에 용기를 얻은 포드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오늘의 이 현대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드 덕분에 그게 발전을 이루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복지로 들어가는 노예 생활에서 가난 복지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광야에서 다죽어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세와 더불어 가난 복지를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방해 커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꿈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붙잡고 나갈 때에 한 마음 돼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달려 나갈 때 여러분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